마늘에 대해서 이렇게 자라고 하는 과정 생육. 마늘과 양파는 생리의 생육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크게 자란 마늘들이 대한민국의 대표급들 마늘. 이 프로들이 마늘 재배하는 모습, 그리고 이 프로들이 최고의 프로들이 마늘을 재배했을 때 결과치, 이거는 마늘의 생육과 관계 있으며 생산력과 관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뿌리는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뿌리가 뿌리를 만들었다면 그 많은 일을 우리가 해서 아주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뿌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아주 좋은 말을 남겼습니다. 뼛속 깊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잎을 보라는 것, 그 뜻이었습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좋더란 말로서 이 잎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면 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잘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은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좋더라는 말을 남겨서 후손들이 이 식물을 기르려고 관리할 때 활용해서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라고 속담으로 전한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 어느 때와 관계는 있을지 모르나 이런 그 명언을 남긴 것은 우리한테는 상당히 유산이고 좋은 뜻이죠. 이 마늘을 한 폭을 들고 설명드리자면 이 뿌리에서 받치고 있는 양은 비료량, 이시 비료량, 그리고 퇴비에서 유기물에서 나오는 영양소. 그 영양소는 잎에서 내려와서 뿌리에서 다시 영양흡수해서 지상부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이 관의 구조가 다른 거예요. 내려오는 관과 올라가는 관이 다 다른 제각각. 이 잎속의 관은 제각각 다르다는 것이며 지금 현재는 마늘이 생육 중반기를 넘어서 생식기로 돌아가는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쫑이 올라온다는 거죠. 주화가 올라오면 구가 크게 형성되는 시점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어나는 이 마늘 생육은 잎을 크게 형성하며 넓게 두텁게 더 크게 크게 올라가는 거죠. 마지막 그 종이 주화가 올라오기 전에 마지막 잎의 크기, 그러면 마늘의 결구의 크기라는 거죠. 횡넓이요. 백합가에서 횡넓이. 횡이 먼저 행성되는 종은 단감, 감 종류, 딸기, 백합과 이렇게 저로서는 분류를 했는데 이 잎의 크기에서 그리고 마지막 그 잎의 크기 그리고 잎의 경도, 잎속에 들어있는 영양 함량이라는 거예요. 이 경도, 잎속의 색깔, 색상, 가리 함량이 많이 들어있냐, 질소 함량이 많이 들어있냐, 또 개각각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가을
겨울, 봄, 이렇게 나눠서 가을에는 우리가 파종을 하고 겨울에는 혹한기를 지나서 봄에 생육을 하는 게 마늘이라는 거죠. 이 종과 종 차이는 있겠죠. 한지형과 난지형 제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전체를 볼 때는 종구, 이 종구에서 떡잎을 크게 행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구를 큰 거를 심은 거와 작은 거에 심은 거 차이는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 종구를 크고 작게 따라서 또 다르겠죠. 종구에서 잎이 자라났을 때 뿌리가 날 것이며 이 잎에다가 영양을 가하면 직접 영양이 공급되어 잘 자라요. 그러면 종구가 작았더라도 많이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겨울은 뭐냐? 이 겨울은 추위에서 이 잎이 그 영양 함량 탄수화물 농도라는 거죠. 탄수화물 농도에 따라서 겨울에 견디내는 동해에 견디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직포라든지 비닐 이중을 씌워서 이 옆 잎에 지상부에다가 보호를 해서 탈수를 막고 온도를 유지시켜서 겨울을 동해를 막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서 봄이 돼서 생육을 하면 이 전체에서 일어난 일들이 봄에 생육이 한다는 거예요. 이 생육은 또 뭐를 나눌 수 있냐면 이 뿌리라는 거죠. 뿌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일 뭘 가져올 거냐는 거죠. 비료량이래요. 비료와 유기물 퇴비와 이런 여타한 그 농부산물로서 영양을 흡수하겠지, 뿌리는. 이 뿌리를 관장하는 잎이 있을 것이며 뿌리가 가져올 수 있네요. 봄 생육에서 가을에 기비를 어떤 걸 했냐에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겨울에 우리가 추비를 했느냐, 가을에 추비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겨울에 잎의 탄수화물, 여기에 있는 탄수화물 농도에 따라서 동해의 양이 달라질 것이며 겨울을 부직포로 세우냐 비누냐 더워냐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을 다 거쳐서 봄이 와 있을 때 남아있는 비료량과 유기물 양에 따라서 뿌리가 가져올 수 있는 용량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달리 봤을 때 우리가 유기물은 측정이 잘 안 되면 표현 안 되나? 비료량은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시. 이 이시량은 얼마가 적정하냐는 것은 아직까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식물이 이 마늘이 견딜 수 있는 것은 약 3.0 정도. 이 이상이 되면 잎이 그 염도에서 뿌리가 그 삼투압으로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을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3.0이 나쁘다면 2.5를 했을 때는 생육이 아주 왕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잎이 비료량과 뿌리의 환경에 따라서 영향은 제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뿌리의 환경을 잘 해줬을 때는 함수량과 비료량이라는 거예요. 통기성, 뿌리의 산소 공급량. 이렇게 환경이 좋아진 상태라면 잎에 영양을 직접 공급해서 연매시비에서 이 연매시비는
에너지를 뿌리로 전달할 것이며 이 에너지는 물이라는 매체에서 회전율이 가는 속도가 달라지는 제각각 그리고 이 연매실의 양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며 잎에 있는 영양 함량 탄수화물 농도 제각각 달라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황금알 농법에서 주장하는 연매시비는 식물의 생리에 생육에 아주 아주 많은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많은 영양을 먹으려면 잎에서 많이 내려줘야 되는 것이며 잎을 살을 찌우려면 뿌리에서 가는 것보다 직접 자를 찌우는 게 빠르다는 거고 이동을 시키는 물이란 매체 잎의 함수량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각각 나눠본다면 황금을 넘고서 잎에 살을 찌운다는 것은 무엇보다 생육에서 아주 좋은 것이다 그렇게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육에 관여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이며 연매식을 하고 잎의 영양함량과 경도 잎속에 들어있는 양 양과 질에 따라서 이 결구의 크기는 제각각 달라질 것이며 뿌리를 건조를 시켰을 때도 그 건조 수율이 높다 말렸을 때 축이 안 난다는 겁니다. 잎의 영양함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양 공급을 아주 많이 공급해 주는 게 좋을 것이다. 잎의 연매시비 함량을 늘린다는 겁니다. 그 영양소를 개발해서 농가에 알려주고 그 농가에서는 사용해서 이렇게 지금 앞에 전시되어 있는 마늘처럼 많은 생육과 경쟁이윤을 같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늘을 수확 시점에 잎의 두께와 잎이 말라 죽지 않는다는 것은 뿌리의 이실량이라니 비료량이 유지를 한다면 이 비료량에 의해서 뿌리는 계속 그 안정화될 것이며 지상부로 공급하는 영양의 함량이 될 것이며 이 지상부에서 영양 먹고 뿌리를 내려주면 뿌리는 또 활동할 것이라니 그러면 후반기에 마늘이 생육하면 잎이 말라 죽지 않는다는 잎이 굶어서 죽는다는 거죠. 잎이 함량이 낮다는 거죠. 그러면 잎이 굶어서 죽지 않는다면 잎의 두께에서 마늘은 자기가 뿌리 형성한 부위보다 뿌리층보다 더 아래쪽을 더 둥글게 둥글게 더 자라면서 고 높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뿌리의 비료량이 부족하다면 잎이량이 부족하다면 수평으로 마늘을 형성하면 고가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비료량이 적어서 굶어 죽은 마늘 잎이 노랗게 고실러진 마늘을 캔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늘이 고가 낮고 말리면 건조 수율이 낮다. 생산이 많이 줄어든다는 저장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 마늘은 영양 함량이 낮아서 정식을 종구를 썼을 때도 그 잎의 크기가 아주 조금 부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육을 진단하고 나눠 본다면 잎의 영양 함량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마늘 구가 크기 때문에 영양 함량이 내려가면 구에 축적을 해서 잎은 그 마늘이 계속 자란다는 겁니다. 쪽을 형성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잎의 영양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늘이 더 커진다. 그리고 뿌리의 이실량 비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된다. 이실량이 지금 0.8이라면 이렇게 이래 마를 수도 있습니다. 1.3 정도라면 이실이 안 마를 건데 그 이하라면 잎이 마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비료를 사용 뿌리버리면 잎이 멀렁멀렁하다 스펀지 마늘 잎이 스펀지처럼 멀렁멀렁하다는 거예요. 구도 멀렁멀렁해질 것이고
이 현승청이 이마늘처럼 뽑아남 아주 잘 썰됩니다. 입속에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잎이 크게 형성되어 있으나 스펀지처럼 멀렁멀렁할 것이고 뿌리도 멀렁멀렁한 이 결구도 그 결국엔 스펀지만이라는 것은 입속에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입속이 단단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스펀지 마늘이 될 때는 마늘이 전체적으로 잎이 단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잎을 단단하게 결구를 시키면 잎이 단단해진다면 이 결구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잎의 영양 함량, 잎의 탄수화물 농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며 이 마늘은 합천에서 있는 마늘이었는데 3월 중순경에 연매십이 열어서 영양과 탄수화물 공급을 높여서 잎의 석장을 붙여낸 거죠. 두 마디를 왜 붙였냐면 뻥이 될 것 같으니까 스펀지 마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멀렁멀렁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돌덩이처럼 단단합니다. 결구가 잘 돼 있고 이거는 잎에 영양과 탄수화물 농도를 높여서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마늘은 잘 시들지도 않습니다. 동일한 날짜에 뽑았는데 안 시든다는 거죠. 이거는 많이 시들고 멀렁멀렁하고 이거 커 보이나 이건 결국엔 적어진다는 겁니다. 말릴 때도 축이 날 것이며 이 입속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결국에 작아진다는 겁니다. 초범에서는 이 마늘도 그렇게 되었으나 지금은 단단하고 아주 바꿨다는 거죠. 황금을 농법을 했을 때는 마늘의 생육을 안정화시킬 수 있으며 그 생육 단계별로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생산량을 선택해서 농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화 농법은 아주 좋은 농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어느 작물이든지 그 작물종에 대해서 그 작물 몸속으로 들어가서 행동을 파악해서 그 작물의 최적의 환경과 영양 공급으로서 뿌리와 지상부를 안정화를 시켜서 생산 상물을 늘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황금화 농법은 이 계란처럼 알이 꽉 찬 농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황금화 농법은 이 작물의 몸속에 들어가서 행동하는 패턴에 맞춰서 그 작물을 리드를 해서 우리가 결과치를 얻자는 농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